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7시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옹진 점프로 테란 이재호 선수의 진영 7시 노란색 테란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한시 쪽에 위치한 선수 MBC 점프로 전흥식 선수 프로토스의 진영 한시 빨간색 프로토스로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역시나 앞 경기와 마찬가지로 위치 대각선 나왔고 맵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보시기에 일단 편리한 맵 2온입니다. 일단 동족전이 아닌 경우는 제가 위치 표시를 원래는 잘 안하는데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위치를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버럭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일단 테란 대 프로토스전 아무래도 조금 위치 멀다면 뭐 대각선 일단 두 선수들 뭐 도박보다는 조금 운영 면에서 경기 양상이 흘러갈 것 같은데 역삼동 개처바님 별풍선 1개로 894번째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이재호 선수 뭐 본진에서 무난하게 일단 베럭스 가스 올라와주고 있고 전현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일단 게이트웨어 시뮬레이터 올라갑니다. 선수 투서치로 이재호 선수의 본진을 발견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호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로 서치부터 먼저 선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좀 기분 이상한데요? 지금 전흥식 선수 설마 못 본 건가요? 아 이거 정찰 미스죠. 이러면 11시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왜 입구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이 베럭스 뭐 그다지 깊 이렇게 안쪽 깊숙이 지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 베럭스를 못 보고 정찰을 조금 긴장을 한 탓인지 세 번째 서치 네 번째까지 서치를 해야 이재호 선수의 본진 발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빵 CEO님 별풍선 한개로 895번째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혹시 이렇게 선수 비하하시는 분들 계시면 매니저분들이 조금씩 제재를 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재호 선수도 썩 그리 정찰운이 좋진 않네요. 지금 11시로 방향 잡았다가 굳이 또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5시 쪽 정찰을 해주고 있고 일단 1시 쪽 뭐 전흥시 선수 그 사이에 들어가고 나와서 입구 쪽 막아줬죠. 이재호 선수 일단 본진 쪽에 팩토리 원팩 올려주면서 원팩 더블로 일단 안마나 가져가기 시작했고 아 전흥식 선수 예 일단 SCB 들어가나 했지만 일단 드라군에 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 일단 드라 사업도 올려주면서 원게이트에서 드라 두기 뭐 3개까지 꾸준히 일단 찍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도 원게이트 더블 상황 이러면서 이재호 선수 벌처가 지금 빠른 타이밍이 올라왔는데 와 이거는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에 일단 드라군이 나오면서 벌처 난입은 막아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이재호 선수의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바로 원벌처 생산되는 타이밍에 3시 쪽으로 벌처 돌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게이트에서 드라 나오는 타이밍이 워낙에 일단 적절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전흥식 선수 원게이트 더블 이후에 바로 로보틱스 올려주고 있고 이재호 선수는 일단 역시나 앞마당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앞마당 쪽에 벙커까지
건설 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선수들이 백더블보다는 조금 배럭더블을 더 많이 하는 경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많이 봤는데, 위치가 대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럭더블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일단 이지호 선수 팩토리까지 건설하면서 앞마당 가져가기 시작했고, 일단 자리 잡고 자원 채취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흥치 선수도 역시나 앞마당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럼과 동시에 일단 게이트 3게이트까지 일단 옵드라로 한번 푸쉬를 해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지호 선수 벙커 뭐 배럭 탱크로 심시티 굉장히 잘해놓고 일단은 벌처로 한번 빈틈 뭐 타이밍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 본진 쪽에 팩토리인 투패까지 올려주면서 바로 엔지니어링 베이, 일단 다크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터렛으로 안정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일단 전흥식 선수, 와 이재호 선수 지금 멀티 빠른 거 확인을 하고 뭔가 지금 빠른 타이밍에 트리플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이재호 선수가 지금 당장에 뭐 진출할 수 있으면 병력은 없지만 일단 셋이중 멀티를 전흥식 선수가 이 타이밍에 가져간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병력의 공백이 생기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재호 선수가 그 타이밍을 날카롭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흥식 선수가 지금 3게이트 드라곤으로 대려 이재호 선수에게 조금 푸쉬를 하면서 트리플 멀티까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낼 수 있을지, 이 또한 이 경기에서 조금 눈여겨볼 점이 되겠네요. 일단 이재호 선수 여기저기 조금 맵 돌아다녀주면서 일단 마인으로 조금씩 시야를 밝혀주고 있고, 전욱 선수 파일런으로 일단 세수쪽 입구 잘 봉쇄해주면서 트리플 멀티 가져가고 있거든요. 선수 본진 쪽에 아둔까지 지금 패크트리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이재호 선수 팩 먼저 이제 아카데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처 마인으로 일단 세시쪽 전국수 선수의 트리플 멀티를 확인을 했는데, 와 이거 보자마자 이재호 선수도 상황 판단 뭐 팩토리 늘리기보다는 바로 그냥 9시 쪽에 멀티 가져가면서 멀티 숫자 맞춰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전흥킥 선수는 테란이 멀티 가져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멀티에 대한 부담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테크 올리면서 스타게이트 아비터 타이밍에 한 번쯤 여기 진출하면서 병력자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5시 스타팅 앞마당 쪽 멀티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재호 선수가 일단 병력 탱크 지금 꾸준히 잘 모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대처가 나올지. 지금 스타게이트가 완성이 된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이재호 선수 스타포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고, 마무리에 일단 3개의 스캔으로 어느 정도 아비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흥식 선수 일단 옵저버와 드라곤으로 센터 시야 확보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마인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병력들 움직여봅니다. 셔틀의 질러까지 태우고 내려오는데, 사실 지금 테란 대 토스전에서 어찌 보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테란과 토스 한방 싸움 붙었을 때 그쵸, 마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로 보는 게 토스 입장에서는 경기에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인지라, 일단은 드라곤과 옵저버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조금 마인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한방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일단 이재호 선수 병력 업그레이드 돌아가기 시작했고, 본진 쪽에 팩토리는 4팩 이제 스타포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전흥치 선수 지금 아비터 트리브널까지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비터가 찍힌 모습 보이지 않고 바로 지금 게이트를 6게이트까지 늘려주고 있거든요. 일단 두 선수가 한번 제대로 지금 물량 싸움으로 붙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초반에 진짜 또 이 경기 역시나 초반 교전 없이
경기가 지금 무난하게 좀 중후반까지 흘러가고 있는 느낌인데 일단 전욱시 선수 12시 쪽에 프로브 내려주면서 멀티 가져가기 시작했고 이지호 선수 벌처로 이 모습 확인해줍니다. 아직까지 이지호 선수 팩토리 4팩 전욱시 선수 아프터치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6팩에서 질럽 바로 찍어주고 뭐 공업까지 찍어주면서 이제 한방 병력들 모아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지호 선수는 거의 지금은 일단 병력 한방 제대로 갖춰지고 그냥 한방 싸움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는 생각이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타이밍으로 치고 나와서 뭐 병력 이득 본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한방 싸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빅토리 늘리는 타이밍도 일단 조금은 늦은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5패까지 올라가고는 있는데 꾸준히 그냥 병력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거든요. 전영기 선수 지금 인구수 146카운트 이재호 선수 125카운트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재호 선수 지금 벌처가 여기저기 좀 움직여 다니면서 빈틈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지금 전웅식 선수가 크게 빈틈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거 12시 쪽 벌쳐 프로브 자원 채취하러 올라가는 모습 조금 끊어주는 모습인데 전웅식 선수 어느샌가 지금 아비터까지 생산된 거 마인으로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본진 쪽에 팩토리가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재호 선수 8팩까지 지금 팩토리 늘어나면서 이제 베셀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전웅식 선수 뭐 어쨌든 12시 멀티 가져가면서 물량 한 타이밍 폭발할 수 있게 병력 가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사실 이지호 선수가 이렇게 안 치고 나올 것 같았으면 솔직히 12시 멀티 쪽보다는 차라리 5시 쪽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 게이트를 늘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200대 200 싸움에서 한방 병력이 밀리더라도 바로바로 자원 회전력이 가능하게 일단은 게이트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템플 없고 일단은 아비토와 질럿드라곤 병력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호 선수가 그냥 뭐 치고 나와서 한번 싸먹혀주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200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토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리콜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리콜 뭐 빈틈 9시 쪽은 터렛으로 공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러면서 지금 전욱시 선수가 11시 앞마당 쪽 멀티 추가적으로 가져가주고 있는데요. 이재호 선수 진출 아직까지 지금 생각 없어 보이고 전욱시 선수 이제 인구수 200 꽉 채워주면서 11시 채팅까지 멀티를 준비를 하겠죠. 이재호 선수 서서히 지금 탱크 CG 풀면서 한번 진출 타이밍 잡아보는데 저는 힉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한방 싸움을 준비해주고 있거든요. 질럿과 드라군 뭐 셔틀까지 그리고 아비터 대동하고 9쪽 설마 여기를 뚫어볼 생각인가요? 아비터가 일단 리코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인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 게다가 지금 질럿과 드라군이 하필이면 요 벙커 사이에 끼면서 생각보다 먼저 리콜 들어온 병력들은 피해를 못 줬고 되려 지금 탱크들이 아홉 쪽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느낌도 없잖아 들거든요. SCV가 어쨌든 피해를 많이 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막았다고 봐야죠.
이러면서 이재호 선수 병력 리콜 실수 한번 확인하자마자 바로 병력들 치고 올라오거든요. 인구수 190. 지금 더능치 선수 인구수 200에서 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는 있는데, 지금 이 한방 병력들이 붙어봤을 때 그 이후에 자원 회전력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더능치 선수 이러면서 지금 한 5시 스타팅의 멀티를 가져가고, 게이트 공사는 11시 스타팅 쪽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지금 스타게이트 두 개까지 하이템플러도 쭉쭉 생산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본대 병력에 지금 하이템플러 추가가 된 상황이 아니고요. 아, 이거 이재호 선수가 너무 지금 안정적으로 세쪽 멀티까지 그냥 전진을 한 느낌인데, 전흥식 선수도 다시 한번 아웃스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흥식 선수가 3시 쪽을 완벽하게 밀어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 뭔가 모르게 인구수가 194인 거에 비해서는 병력 규모가 막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는 절대 BJ 기분 탓은 아니겠죠? 이디오 선수 3시 쪽에 소수 병력만 남겨놓고, 전흥치 선수 본대 병력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탱크들 치고 내려오는데, 공방 1업 완료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들. 전흥치 선수의 병력은 02업 방1업이지만, 아, 이거 병력 규모에서 뭔가 조금 밀린 느낌이거든요. 탱크 4기로 이재호 선수, 전흥치 선수의 3시 쪽 멀티는 일단 정리를 해줬고, 이렇게 되면 5시 스타팅도 결국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이재호 선수 시간 안 줘요. 이제는 지금 순회 공연 식으로 거의 지금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전우희 선수 지금 5시 포기하고 바로 지금 11시 스타팅 쪽으로 멀티 가져가면서 11시 게이트 공사 쭉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게이트 지금 전우희 선수 거의 미네랄이 200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게이트 여기다 마구마구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나 이재호 선수 탱크 최대한으로 지금 시간을 아끼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에 병력들 소수 탱크 남겨놓고 다시 센터로 나와서 또다시, 아, 이거 아비터 뭐 스텔스 필드 탱크 3개 얼었는데 후속은 EMP 맞으면서 일단 본대 병력과 싸워주기에는 조금 압박이 될 것. 아, 이재호 선수 이 커맨드는 왜 여기에 커맨드가 뭔가요? 일단 이러면서 드랍십 빼 원탱크 투벌쳐 11시 넥서스도 조금 압박을 해주지만, 일단 이 11시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선수 센터 병력이 너무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다시 이재호 선수는 지금 커맨드 하나 더 건설해서 6시 쪽에 커맨드 날려주고 있고, 일단 전흥식 선수의 5시 멀티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아직 전흥식 선수 그래도 지금 11시 스타팅과 본 앞마당 쪽 멀티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의 6시 멀티 쪽 못 가져가게만 해줄 수 있다면 이거 한 번쯤은 경기 해볼만 할 텐데. 공이업 방이업 되는 타이밍에 전우치 선수가 다시 한번 달려들어 봅니다만, 이재호 선수 병력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보통은 토스가 업그레이드 상황 조금 더 앞서야 전투가 해볼만한데, 테란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너무 잘 맞춰주고 있어요. 공이업 방이업으로 업그레이드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분명히 게이트도 많고 병력도 인구수가 200인데 뭔가 한방 힘싸움에서 병력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전식 선수 스테이스 필드 걸어주면서 한방 전투를 지금 시도를 해보지만, 막상 벌처들이 너무 많이 얼었고 탱크 병력들은 너무 많이 살아남았네. 죄송합니다. 아홉 쪽에 전식 선수 빈틈 노리고 이재호 선수의 멀티 쪽 바로 리콜 떨어지는데요. 앞번 리콜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리콜 효율적으로 잘 떨어졌고, 결국 이재호 선수 멀티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고, 아직 지금 6시 멀티 지금 여기 커맨드가 못 내리고, 아, 이재호 선수 지금 정신 없거든요. 9시 멀티 막느라 그런가요? 지금 6시 여기 커맨드를 충분히 지금 훨씬 더 빠른 타이밍에 커맨드 내리고 자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SCV가 지금 정신없이 릴레이 채취를 하고 있고, 와, 그러면서 전흥식 선수의 후속 병력들 이재호 선수의 6시 멀티까지, 이건 커요. 만약 여기서 이 커맨드 추가적으로 타격을 입으면 이재호 선수 아무리 지금 한방 병력 꾸준히 잘 모았다고 하더라도 후속 병력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멀티는 지켜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탱크들이 좀 버벅거리고 있고, 일단 멀티 타이밍은 조금 지연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전욱희 선수, 이재호 선수 이번에는 3시 쪽에 다시 한번 탱크 벌처 드랍으로 일단 멀티 피해를 조금 주고 있는데 이쪽보다는 지금 11시 스타팅이나 앞마당 쪽이 전욱희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멀티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 견제 지금 이 부분에 훨씬 더 지금 신경을 써줘야 될 상태이긴 합니다. 이재호 선수 다시 한번 지금 인구수 200 채워서 치고 내려와 보는데 전욱희 선수도 이미 지금 11시 쪽에 게이트 공사까지 됐고 멀티가 지금 뭐 앞마당 12시, 11시 스타팅에 3시까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 자원 회전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재호 선수 6시 멀티 다시 가져가기 시작했고 9시 쪽 멀티도 다시 한번 전체치 무난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전욱희 선수가 조금 더 날카롭게 한 번 더 빈틈을 노려볼 수 있을지. 아 이거 언덕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선택은 예 이거는 탱크 올라옴과 동시에 이병력들 대량 학살이기 때문에 전욱희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는 몸을 좀 차려주는 게 좋겠죠. 이러면서 이재호 선수 벌처 3개 돌려서 또다시 지금 빈틈 노리고 전욱희 선수의 3시 쪽 멀티를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본대병력 11시 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 보는데요. 전욱희 선수 스턴 뿌리면서 강하게 저항하는데 아비토가 한기도 안 보이는 이유는 9시 쪽에 견제를 들어가느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이재호 선수 9시 멀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응식 선수도 당장의 이병력으로 지금 11시랑 11시 앞마당 다 날아가면 이거 이재호 선수 6시 멀티 워낙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다가 3시 쪽 뭐 그리고 5시 쪽 견제 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뭐 커맨드를 파괴시킬 정도의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요. 와 이재호 선수 탱크 소수 돌려서 12시는 12시대로 11시 앞마당은 11시 앞마당대로 파괴를 시켜줍니다. 11시 앞마당은 일단 파괴가 됐고 11시 스타팅 쪽이 지금 문제인데 하이템플러 위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EMP 쏴주면서 이재호 선수 전욱희 선수의 스톰을 최대한 피해주고 있고 아, 여기도 지금 자원 채취 지금 신경 못쓰고 있나요? 전욱희 선수 프로브 12마리가 붙어서 지금 가스 채취하고 있을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지금 미네랄 채취해야죠. 일단 뭐 미네랄이 지금 전욱희 선수가 먹어놓은 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11시 쪽 날아가고 나면 순식간에 자원 바닥날 거기 때문에 전욱희 선수도 분명히 멀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11시 앞마당에 이어서 12시도 파괴를 당했고 이재호 선수, 전욱희 선수 11시 스타팅 멀티로 한 발 한 발 조이고 올라가는데요. 뭐 아비터의 하이템플러 질렀더라고 소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재호 선수의 이 정도 병력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닌 상태. 일단 아비터가 여기 리콜이 떨어지면서 일단 12시 멀티 포격하고 있는 병력을 잡아내긴 했는데 유병력보다는 지금 요 본대 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욱희 선수 다시 한번 한방 지금 모아서 전욱희 선수 어딘가로 지금 움직여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뭐 6시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확 밀어낼 수 있는 병력인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재호 선수 6시 쪽 방비 굉장히 튼튼하게 잘해주고 있고 아 11시 쪽 결국 넥스대로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지금 도망자 토스 포스로 여기 5시 쪽 다시 한번 넥서스 건설하면서 자원 채취 시작했고 이러면서 또 5시 스타팅까지 멀티를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면서 이재호 선수 빈틈 뒤집고 벌쳐 다시 한번 살짝 질러 사냥을 시도해봤지만 일단 본대 병력 만나면서 벌쳐 병력 정리가 됐고요. 이러면서 멀티 밀어난 게 동시에 이재호 선수 11시 앞마당 멀티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재호 선수한테 지금 11시 멀티까지 주게 되면 전욱희 선수 되려 지금 테란이랑 토스가 동일한 멀티 숫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어느 쪽 멀티 한 군데라든지 한방 병력 싸움에서 조금씩 이득을 좀 봐줘야 될 텐데. 선수 바로 지금 본진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탱크 병력들인데 스테이스 필드 쏘면서 와 잘 들어갔어요 지금 스테이스 필드. 근데 중요한 건 드라군들이 여기 다리에서 이렇게 버벅거리면 질럿들이 탱크에 못 달라붙습니다. 이재호 선수도 지금 빠르게 병력들을 회군시켜서 여기 방어 조금 더 집중해야죠. 6시에도 병력 쪽 나눠져 있고 11시 쪽 지금 이재호 선수 상대적으로 막아야 될 장소가 많기 때문에 병력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흥식 선수는 거의 이거 최후의 한방이라고 보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호 선수는 일단 이거 막아내고 11시 멀티 무난하게 돌릴 수만 있다면 이거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전흥식 선수의 후속 병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이거 과연 얼마나 이재호 선수가 잘 막아내느냐, 전흥식 선수가 잘 뚫어내느냐인데 아 타이밍 좋게 이재호 선수의 병력들 내려오면서 전흥식 선수의 병력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갑니다. 본진 쪽에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병력 플러스 회군한 병력들까지 아 이러면서 전흥식 선수 이상황 판단 굉장히 좋아요. 11시 쪽 비어있는 틈 비집고 바로 추가적인 많은 병력 아니더라도 소수 병력 지금 이재호 선수의 11시 안마당 멀티 공격하는 상황 판단 와 굉장히 잘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전흥식 선수. 이재호 선수 지금 엄청나게 좀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커맨드를 띄웠고 천익스 선수 어쨌든 이러면서 5시 쪽 멀티 자원 원활하게 다시 한번 먹고 3시 쪽도 아직까지는 멀티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재호 선수 지금 한방 힘 모아서 이제는 그냥 휘둘리지 않고 멀티 쪽 지키는 선택보다는 전흥식 선수의 멀티 쪽 파괴시키겠다는 생각인데 5시 쪽에 지금 병력들 힘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아비터 병력과 질러 드래곤 병력으로 전흥식 선수가 병력들 막기 위해 내려와 보는데 와 이번에도 스테이스 필드 제대로 들어갔죠. 아 이재호 선수 이거 결국 5시 몸매 와 경기 양상 이렇게 가나요? 와 이 탱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결국은 전흥식 선수 5시 지키면서 다시 한번 5시에서 병력들 생산할 타이밍을 벌어냈어요. 이재호 선수 아직까지 11시 쪽 멀티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추가 벌처 탱크 병력들 추가적으로 오면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여기 스티스필드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재호 선수 탱크 다 잡아먹히죠. 이건 커요. 이렇게 되면 경기 양상. 이거는 이러면 이재호 선수 11시 이제 멀티 못 가져갑니다. 바로 이러면서 전익수 선수 6시 쪽 멀티 공격 들어가는데요. 질럿들 달려들면서 일단 마인에 지금 질럿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와 이거 터렛 침시티 되게 좋은데요? 터렛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지금 질럿이 탱크에 달라붙지 이건 또 뭔가요? 전흥식 선수 무리했죠? 아 이거 차라리 6시 쪽에 그냥 리콜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택해서 SCB 역대박을 내줬으면 모르는데 이거 질럿 너무 꼬라박 같다는 하 이거 경기가 이랬다 저랬다가 너무 지금 뒤집히고 뒤집히고 이거 지금 이재호 선수가 여기에 마인매설에 나선지 전흥식 선수 넥서스 위치가 굉장히 좀 난해한 곳에 지금 건설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흥식 선수도 지금 멀티 가져가면서 최대한 지금 후반 게이트 추가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 벌어내고 자원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재호 선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금 6시 쪽 피해 안 봤다고는 하지만 전흥식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네랄 가스 어느 것 하나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이재호 선수가 11시 여기 멀티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전흥식 선수의 12시 쪽 멀티는 사실 어느 정도 탱크의 압박에서 자유롭기가 힘든 멀티긴 하거든요. 전흥식 선수가 12시를 포기하고 5시 쪽 앞마당 쪽으로 멀티 방향을 잡아줄지 이재호 선수의 11시 앞마당 멀티 이렇게 무난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내버려 둘만한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이재호 선수 공이업 방사몹에서 일단 업그레이드 아직까지 추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고 전흥식 선수도 공삼 방삼 쉴드 1업까지 일단 이재호 선수 EMP로 투스의 전진 타이밍을 한 타이밍씩 조금씩 놓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한 700여 분 시청하고 계신데요.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흥식 선수의 선택은 이거 너무 지금 꼬라. 아 이거 전흥식 선수 여기에 병력 이렇게 들이받는 선택이 정말 최후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병력 잡히면 이거 5시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의미가 없는데요. 전흥식 선수 아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지금 전욱시 선수 12시 쪽으로 질럿 돌려서 이 질럿들로 지금 11시 쪽 앞마당 다시 한번 좀 들든지 피해를 줘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처로 프로브 소수소수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 이재호 선수도 분명히 지금 이제는 전욱시 선수 더 이상 공격 들어올 게 자신의 멀티 쪽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1시 쪽 방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시 스타팅까지 멀티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아 뭔가 지금 전흥식 선수 한방 싸움에서 계속해서 병력들을 좀 무모하게 들이받으면서 아 경기 이재호 선수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운 것 같은데요. 12시 쪽 커맨드도 야 커맨드랜다 미쳤나봐요. 넥서스도 아 언더가 이쪽 이거거든요. 지금 11시가 안정화가 되면 이재호 선수 탱크로 12시 쪽 넥서스는 금방 파괴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5시 앞마당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뭐 프로브가 지금 붙어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 자원 여력 지금 전욱희 선수 너무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재호 선수는 지금 추가 병력대 계속해서 충원이 되고 있고 전욱희 선수도 일단 추가 병력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에 비하면 지금 병력의 규모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 병력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살짝 돌려서 6시 쪽 이번에는 왼쪽 입구로 한번 치고 들어가 보나요? 아 이쪽은 지금 심시티보다는 어느 정도 탱크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아 이거 지금 바로 언덕 이쪽 들어가고는 있지만 뒤쪽에 방어 오는 병력으로 여기는 막힐 거고 이재호 선수 이제는 6시 쪽 멀티 내줘도 경기에 양상에 별로 큰 영향을 못 줘요. 이미 11시 쪽 스타팅을 너무 안정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전흥치 선수 6시 쪽을 밀어내는 듯 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재호 선수의 11시 쪽 멀티 때문에 되려 이 병력들 지금 들이받아서 병력 공백 생긴 틈 타고 이재호 선수가 5시 쪽 멀티를 공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 결국 전흥식 선수 이재호 선수의 병력 조이기 들어오는 타이밍 더 버텨내지 못하고 지지선언 이재호 선수가 승자전으로 올라가고 전흥식 선수 패자전 4경기 준비하게 됩니다.